어디선가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마음이 간지러워지는 봄입니다. 그 바람에 이끌려 어디로든 이어지는 길을 나서고 그렇게 만난 오늘의 풍경은 아주 절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여기서 보니까 딱 올라와 보니까 이 앞에가 뭐 막힐 것 없이 뻥 뚫려가지고 야 전망이 풍경이 너무 좋네. 사방에 이 벚꽃과 꽃들이 아주 지천으로 말이야. 아 봄이 되어 색을 되찾은 대지에 어김없이 생명이 피어납니다. 붉게 무르익은 이 싱싱한 봄은 삶의 원동력이 되어 웅크린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요. 진심을 다하는 농부의 땀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큰 힘이 되지요. 농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만 3분의 1이 넘거든요.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자산이에요. 예. 그래서 20년 전에 농식품 공동 브랜드 굿드레를 만들었어요. 예. 영어의 굿하고 나무를 뜻하는 트리 합성한데 좋은 들에서 좋은 상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세상에는 어찌 이리 좋은 것, 신기한 것 천지일까요? 호기심이 무궁무진해져요.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나를 깨우고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교감에 나서봅니다.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을 만나는 길. 봄바람 타고 두둥실 날아가 볼까요?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길처럼 계절의 시간도 어느덧 봄의 한가운데로 달려갑니다. 시간이 흘러도 반복되는 것이 역사라지요. 풍요로운 역사 이야기를 통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곳으로 오늘 길을 나서 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백제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 충청남도 부여. 부여 중에서도 바로 국남지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제주봉입니다. 자, 이곳에는 옛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부여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레디 고! 어둠이 자취도 감추지 않은 이른 새벽.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서둘러 도착한 곳은 부여 금강둔치예요. 와, 아니 지금 새벽 5시인데 부여에서 이색 체험한다고 하길래 이 꼭두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무슨 체험을 하겠다는 거야? 어? 저쪽으로 가볼까요? 무슨 체험이야? 궁금하네. 벌써 도착해 있는 차량을 보니까 저보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저 멀리 무언가 열심히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뭐라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아이, 궁금해. 이거 자꾸 호기심을 유발시키네. 아주 궁금해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무슨 체험이길래 장정들이 몇이나 달라붙어 준비를 하는 걸까요? 새벽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저 네. 우리 MBC에서 왔는데 네. 아니 뭐 부여에 가면은 새벽에 무슨 이색 체험한다고 해서 예, 예.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나왔어요. 이거 무슨 네,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부여에서만 열기구를 탈 수 있어요. 열기구? 예, 하늘을 날아다니는 열기구. 그래서 와, 그럼 이 열기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열기구를 타시면 부여의 전경을 다 보실 수 있고요. 관광지나 이런 데 다 하늘에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네. 애기들하고 같이 함께 나왔구나. 네. 열기구 타려고. 예. 그런데 이거 다른 지역에 하는 게 아니라 부여에서 탈 수 있어요? 부여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온리 부여? 예예. 아, 그래요? 열기구 체험에 앞서 안전교육과 열기구 원리도 배워보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즐길 수가 있지요. 열기구는
비행기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현재는 이제 동풍이라고 해서 이제 논산에서 부여 청양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 방향으로 하면 안 되니까 조종사 하는 역할은 고도별 50m, 100m, 150m, 200m 고도별로 다른 풍향과 풍속을 찾아서 안전한 지역으로 날아가서 상륙하는 거거든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원리로 움직이는 열기고 비행에 앞서 풍선에 뜨거운 열기를 채워줍니다. 드디어 이륙 준비 끝! 저도 들뜬 마음으로 몸을 실어봅니다. 와,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고.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늘을 나는 꿈을 꾸지요. 그 꿈을 열기구 체험이 대신 이루어집니다. 익숙한 지상의 풍경을 하늘에서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인데요. 시선이 바뀌어서인가요? 새벽 어수름 일출도 오늘만큼은 색달라 보이네요. 열기를 더해 더 높이 오르는데요. 타신 분들은 모든 것 그냥 마음 놓고 타셔도 되는 거죠. 그럼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야죠. 그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일출 후 두세 시간 기상이 가장 안정할 때 그때도 비행만 하니까 안전합니다. 한낮에는 못합니다. 못해. 바람이 세고 또 법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 규정이? 네, 규정이. 예, 예. 느낌이 다르죠. 또 비행기하고 또 다른 느낌. 바로 손 뻗으면 좀 백마강이 손에 닿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부소산에 이거 파릇파릇 초록초록 올라오는 이 새싹과 이 새소를 보세요. 지층에 닿을 듯 가까우면서도 끝없이 펼쳐지는 대자연의 장엄한 풍경. 부여에서 이런 청취를 느낄 수 있다니 놀라운데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저와 관광객 모두 하나로 물들어갑니다.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험을 해서일까요?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부여만의 특별한 낭만이 될 것 같네요. 이야. 와, 아주 색다른 체험은 체험인데. 그래도 뭐 내릴 때고 오를 때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떠서 한 시간 동안 한 40분 이렇게 부여 시내를 돌다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비행기 타는 거하고는. 와, 이런 체험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꼭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여에 오시면은 한 번쯤 이런 색다른 체험을 한번 아침에 부지런만 떨면은 체험할 수 있고. 공중에서 한번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직접 해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공기와 함께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요 아침에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부여에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축하 파티까지. 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어요. 재밌었어요. 굉장히 좋은 풍경에다가 제가 또 이런 풀 같은 거 있는 거 너무 좋아해서 자연환경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자연환경을 위해서 내려다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일출도 보이고 금강까지 보여가지고 너무 멋진 풍경 보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처음 타봤었는데 원래는 좀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좀 생각보다 재밌었고 주변 풍경도 나쁘지 않았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이색 체험이 가득한 부여엔 꼭 둘러봐야 할 문화유산도 많습니다. 그곳으로 같이 한번 걸어가 보시죠. 아,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지구는 부여 공주 익산 등 8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4개가 이 부여에 현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관람하기 위해서 부여를 찾는 모양이에요. 네, 여기서 저하고 오늘 동반해 주실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잠시 기다려 볼게요. 저기 오시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를 부여의 백제로 안내해줄 이구원 해설사입니다.
백제 사비 시대를 이끌던 왕들의 무덤 부여 왕릉원이에요. 1500년을 거슬러 역사는 이렇게 무덤으로 남아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고분은 누구 고분이에요? 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석이 이미 도굴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굴됐기 때문에? 예. 아. 그런데 추정하는 것은요, 저쪽에 1호분, 2호분인데 2호분은 사비로 도읍을 옮긴 성왕의 무덤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와. 예. 그리고 여기 1호분은 성왕의 아들입니다. 위덕왕. 위덕왕? 예. 아. 위덕왕의 무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하실 뿐이지. 예. 추정할 뿐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확실하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세월이 흘러서 그럴까?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다 도굴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예. 도굴.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비석과 같은 것이 지석이거든요. 묘지석. 지석. 그 묘지석에 쓰여 있어요. 백제 무슨 왕 이렇게. 근데 그 지석이 없어요. 그것마저 없다. 예.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백제의 무덤 양식에는 입구와 통로가 있어 도굴이 쉬웠대요. 이름을 잃어버린 왕의 무덤은 왕국의 가슴 아픈 운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른 민족에 의해 짓밟히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죠. 왕릉원을 돌아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또 다른 유적지인 능산리 사지로 이어지는데요. 선대 국왕들의 명복을 빌던 왕실 사찰로 백제의 폐망과 함께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 흔적만으로도 백제의 불교 사상과 건축 양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탑이 왜 나왔을까요? 어떤 탑이라고 하는 건 그 사리 모시는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나온 것이 탑이고 그래서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절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1등으로 맨 앞에 있고요. 맨 앞에 사리를 모신 탑을 세워놓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예, 일직선 뒤에 금당. 금당. 금이를 모신 집. 금이는 여기서 부처님, 불상을 말합니다. 불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웅전이죠. 그리고 금당 바로 뒤에는 이제 설법을 한 공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간, 강당이라고 합니다. 아, 강당이요? 큰 공간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렇듯 백제의 절의 배치는요, 맨 앞에 탑, 바로 뒤에 금당, 금당, 또 뒤에 강당,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우와! 아까 저 똑같이 이런. 우와, 이렇게 뉘어 있었군요. 그렇죠. 뉘어 있었고, 이렇게 뚜껑이, 저기. 뚜껑이 열린 상태. 열린 상태. 이야. 왕릉원 주차장 공사 중에 진흙에 쌓여 온전한 형태로 발굴된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유례없는 역사적 골탕으로 꼽히는 금동 대향로는 해외 반출금지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가치가 대단한 문화재인데요. 정교하고 세련된 백제 금속 기술의 집약체로서 백제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원형 그대로 모습을 못 보더라도 꼭 여기 오셔서 이게 모형이라도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그대로 재현한게 오는 거니까 대향로,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1500년 전 왕국의 수도였던 부여는 도시 곳곳에서 문화유산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특히 사비왕궁을 재현한 백제문화단지에서 당시 시대 풍경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백제인의 숨결을 따라 찬란했던 사비의 시간으로 들어가 봅니다. 근데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 왕궁의 중심 건물이에요. 그래서 중궁이라고 하고 동쪽에는 동궁이 있고 서궁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평상시에는 물론 동궁에서 임금이 신하들과 병사를 돌보는데 네. 여기는요. 신년에 새해에 신하들에게 신년 하례를 받을 때 라든지 또는 외국의 사신을 접견할 때 접견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왕실의 중요한 저 혼사가 있을 때
결혼식이 있을 때. 왕실 혼사. 그런 경우에만 여기서 행사를 치르는 그런 공간입니다. 천정전. 예. 그러니까 천정전인데 여기가 이 왕궁의 가운데 중궁이죠. 아, 중궁. 왕궁의 모습에서도 그려지듯이 사비 시대는 백제 역사에서 중흥을 꿈꾸었던 시기.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이웃 나라와 외교를 펼치면서 화려했던 대백제의 역사를 펼쳤던 시대였습니다. 옥좌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연기 욕심이 나는데요. 잠깐 백제 왕이 돼볼까요? 아니, 이 나라가 이렇게 고가리비였단 말이냐? 아니, 우리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고가리비였다. 자, 안 되겠다. 여봐라! 이르뛰어오르라! 백성들이 고가리에 비어있어도 굶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다 먹었어? 알았어, 다 먹었대. 에이, 그렇지, 먹었으니 그렇지. 근데 왜 넌 밥 안 먹었다 그래? 이 사찰은 능산리 사지에 터의 흔적만 남아있는 왕실 사찰을 원형과 같은 크기로 재현해놓은 능사입니다. 목탑의 규모도 상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던 탑과는 모양이 많이 달라요. 뭐 이런 신라나 고구려나 거기에 비교해서 아마 이 나름대로 백제의 이 탑의 특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탑을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죠. 나무로. 예. 사리를 모시는 공간을 나무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목탑인데. 네. 아, 목탑의 단점이 뭐냐면요. 불에 쉽게 탄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잘 썩기 쉽고. 아, 썩기 쉽고. 또 어떤 벌레들이 갉아먹기도 해요. 네, 부식이 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부처님을 모셨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백제인들이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영원히 부처님을 모실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석탑입니다. 아, 그래서 그 위에 네. 목탑 다음에 석탑이 그렇죠. 목탑이었다가 석탑으로 바뀐 거죠. 아, 그런 이유가 있 그런 이유로 예, 예, 예. 아. 언덕 위 백제 문화단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망루에 올랐습니다. 도불 옮기면서까지 백제의 부흥을 꿈꿨던 포부가 느껴지네요. 야, 전망이 풍경이 너무 좋네. 지금도 사방에 이 벚꽃과 꽃들이 아주 지천으로 말이야. 아, 근데 여기는 올라가긴 올라왔는데 예. 뭐예요? 이름을 재향루라고 했습니다. 재향루. 예. 오. 그래서 재향이 이제 백제의 향기를 예. 의미하는. 그래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백제 향기를 한번 느끼면서 이렇게 그 백제 문화단지를 다 내려다볼 수가 있죠, 그죠? 여기 왕궁하고 사찰하고 생활문화마을까지 네. 쭉 둘러볼 수 있고. 우리가 밑에서 다 보았던 걸 여기서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여기서 뭐 사진 찍기도 좋고 아주 아주 좋은데요. 제 발걸음이 즐거워 보이나요? 딱 지금이 제철인 부여 별미를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예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아주 귀한 음식 중에 하나. 백제 의자왕께서 즐겨 드셨다는 음식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우여. 우여. 우여회. 야, 요즘 이거 우여회를 좀 맛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찾아온대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무슨 특별한 맛이 있는지. 자, 부여의 별미 우여회를 찾아서 저도 한번 맛보러 가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물어 찾아간 우여의 맛집. 무엇보다 정갈하게 차려지는 밥상을 보니까 하나하나 다 특별해 보이는데요. 밑반찬부터 주인장 정성이 가득 느껴지죠.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 우여회가 등장했습니다. 백제시대의 의자왕이 즐겨 드시던 우여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 아, 시청자분들인데 예. 맞습니까? 예, 우여. 우여 어떤 우여 예, 이게 우여회예요? 무침. 우여 무침. 예. 우여라는 게 뭐예요? 생선이야, 고기야, 물고기 뭐예요? 원래 바다 생선이 예. 민물로 산란하로 올라와서 예. 예,
강에서 잡히는 고기인데 지금은 하구뚝이 막혀가지고 예. 백마강에서는 안 잡히고요. 어디 잡혀? 그냥 뭐 군산이나 뭐 요 다른 지역? 그, 예, 저기 강 근처에 예, 그런 데서 잡혀요. 아 잡아요? 예. 오 예전에는 이건 많이 잡혔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많이 잡혔죠. 강에서 예. 백마강에서. 예. 예. 와. 근데 우여라는 게 우여 말고 또 다른 말도 있잖아요. 뭐라고 또 해? 뭐 우모라고도 하고 의여라 의여라고 하거든요. 오. 근데 이 고기가 의여? 의여. 오, 의, 예. 의로운 고기라서 의여라고 하는데. 우여회 무침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싱싱한 우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이 고추장, 다진 마늘 등 가전 재료를 넣어가지고 양념을 합니다. 거기에 향과 식감을 더해줄 미나리와 오이를 아낌없이 넣어 골고루 버무려주는 게 포인트. 옛날엔 임금님만 먹었고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다는 우여의 무침. 봄이 가기 전에 맛보면 좋을 별미예요. 사장님이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이거 그건 깻잎에다가. 네, 깻잎을 처음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예. 해서 먼저 목을 좀 이게 김은 금방 잡듯이면 이렇게 맥히니까 목 맥히니까. 아, 김은 따로 또 조금 있다가 따로 싸서. 싸서 먹고. 예. 와. 뼈채 먹는 생선인데요. 뼈가 그렇게 씹히지 않죠? 네, 그리고 이 고기는 결 반대 방향으로 고기를 쓸어요, 쓸 때. 왜 고기를 쓸을 때 이렇게 쓸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눕혀놓고 결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씹죠. 뼈가 안 씹히는 거예요. 뼈가 안 씹히네? 네. 오, 먹으면 안 돼? 네. 근데 아니면 이거 몇 대째 하시는 것 같아? 몇 년 됐어? 제가 이제 2대고요. 친정 엄마가 1대, 제가 2대. 그리고 이제 아들이 덮밥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저는 장어 구이, 고추장 양념 구이를 했는데 네. 오늘 이따가 덮밥 좀 한번 드려보려고요. 그래요? 보시라고. 예. 네, 장어 아들이. 부여가 장어 드려보세요. 그렇죠. 원래 이거는 계절 음식이라 5월 말 되면 없어져요. 그리고 오늘? 예, 저희 집은 원래 장어집이에요. 예부터 부여가 장어로 유명하다더니 이 집은 3대를 이어온 장어 맛집입니다. 장어를 굽고 찌고 다시 특별 제조한 양념을 입혀 구워내는 방식. 장어 요리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대체 몇 번의 손길이 가는 건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어 맛이 남다르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겠죠. 이렇게 구워낸 장어를 덮밥 형태로 내는 것도 이 집만의 특징이에요. 장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요리를 해서 들었을까요? 짱! 우와! 야, 이거는 냄새가, 오, 향이, 오, 구미가 탱기는데? 네. 혀가 통해요. 네. 오, 근데 요거는 이름이 뭐예요? 네, 장어 덮밥이에요. 장어 덮밥. 네. 근데 선생님, 그거 말고 그거 저 주시고요. 이거 먼저 어떤 거? 이거 장어 덮밥 꼬치인데 장어 머리하고 꼬리하고 파 끼워서 그건 직화구이 한 거예요. 이거는 한 세트? 쪄서 아, 인 거고요. 이게 한 세트예요? 네, 세트예요. 저 제 머리하고 꼬리예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먹는 거예요. 한 마리 꼬리 머리? 네. 그러네. 야, 이거 먹으면 이거 언제 먹어? 그럼 빨리 잡자요. 양념이 잘 배인 장어구이. 은은한 불향에 군침이 살살 돕니다. 포실포실 잘 익은 장어 위에 밥 한 술 딱 올리면 궁합이 딱이죠 뭐. 식감이 아주 연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번 쪄서 그래요. 네. 한번 구워서 두 번째 쪄갖고 세 번째 양념 발라서 다섯 번 굽는 거예요. 근데 장어가 백마강에서 잡혀요? 아, 그전에는 이거 우여처럼 우여처럼 백마강에서 많이 잡혔어요. 근데 하구뚝이 막혀갖고 그 장어도요. 바다에서 살다가 민물로 산란하러 와갖고 여기서 큰 거를 잡히는 잡는 거잖아요.
그 못 내려가는 거는 할 수 없이 강에서 그냥 푸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잡히지가 않고 가끔 저기 수복정 밑에서도 잡히고 잡혀요. 자연산 잡혀요. 예, 자연산 잡혀요. 오. 근데 크죠. 거. 원래 자연산이 굵고 커요. 그래서 맛이 더 좋다고. 숨어 있다가 돌틈 같은 데다 숨어 있다. 야, 그거 하나 다 뭐 대박이야. 그러니까 언제 한번 그거 나오면 전화 드릴게요. 알았어. 사장님의 맛깔나는 정답이 입맛을 돋구네요. 새콤 달콤 우여의 무침으로 시작해가지고 장어 덮밥으로 든든하게 마무리한 부여 봄밥상. 이만한 호사가 또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 흘러도 부여를 기억하는 특별한 맛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입맛 없을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장어 덮밥이라는데 우여회를 드시면은 입맛이 싹 잊혀진 입맛이 다시 되돌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응? 잘 먹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정성껏 차려주신 거.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정성 가득한 밥상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사장님. 자, 부여에 오시면은 우여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어 덮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백마강에 버스가 들어가는데 아주 여행객을 위해서 재미난 버스가 생겼습니다. 이건 전국에서 딱 여기뿐이 없어요. 부여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버스냐? 수륙양용. 버스가 물속으로 들어가요. 들어는 보셨나요? 이 버스가 바로 부여의 대표 명물 수륙양용 버스예요. 육지 위의 명소들을 달리다가 거침없이 강으로 뛰어드는 버스. 자, 선생님 힘찬 박수 신청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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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네, 물속에 들어가서 꼭 버스가 물에 빠진 것 같죠? 처음엔 119 신고도 적지 않게 들어왔대요. 핸들이 두 개 달린 수륙 양용 버스. 물 위에서는 우측에 키로 배가 아니고 버스를 운전한답니다. 신기하죠? 생전 처음에 타보는 버스지만은 느낌이 완전히 버스가 아니라 내가 물속에 들어온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꼭 물이 버스에 넘칠 것 같고 물속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버스는 철저하게 특수 장치로 했기 때문에 절대 물에 물 들어오지도 않고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물에 들어왔고요. 관광객과 함께 승선한 해설자가 부여 대표 명소에 대해 친절한 설명을 곁들이는데요. 백마강 물길처럼 흘러간 백제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천년 사찰 고란사가 있습니다. 고란사 뒤편에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깎아지른 듯 절벽이 하나 보이고 있네요. 그 절벽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왕복하면서 백마강을 다니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명소가 있을 것 같은데 명소 어디? 이쪽에는 많이 있죠.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출발해서부터 지금 여기 낙하암까지 들어오고 백마강까지 들어오기까지요. 네. 지금 그쪽에는 저희가 아까 나성이 있었어요. 나성 성. 성의 외곽성이죠. 구산성의 외곽성. 그래서 그 나성을 경계로 해서 죽은 자와 산자들의 경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나성 바깥으로 임금님도 돌아가시면 이 나성 바깥으로 나갔어요. 나성 밖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밖에는 백성들이 살는 곳. 뭐 백성들이 살겠죠. 뭐 공동묘지라든지. 백제 왕릉원이 있습니다. 백제 왕릉원으로 갈 수가 있고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와 시시각각 달라지는 아름다운 풍경, 물 위를 내달리는 버스는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너무 신기하고요. 일단은 저도 아이도 처음 한 경험이었는데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부여는 어떤 곳으로 기억에 남을까요, 이번 여행에서? 다시 또 와보고 싶을 것 같아요. 물이랑 육지랑 둘 다 이동이 가능하니까 뭔가 신기하고 또 뭐 바다 옆에 저렇게 막 문화재가 저렇게 많다는 게 신기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만난 고란사의 풍경이 잊히지 않아서 직접 올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길동무 임혜숙 해설자와 함께 숨을 고르며 오르막길을 걸어오릅니다. 거친 숨이 찾아들 때쯤 눈앞에 고란사가 나타나는데 백제와 세월을 함께한 천년고찰 고란사. 이곳엔 어떤 사연이 전해질까요? 고란사. 네네. 어떤 절이에요? 이 고란사 절은 고려시대에 궁녀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지어진 사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사실 저는 궁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사실 나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낙화라는 것이 꽃잎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위 위로 또 꽃잎이 떨어진다. 네. 물론 말은 낙화니까 서정적이지만은 네. 에, 이름 자체가 눈물 나는 이름이에요. 맞아요. 낙화 네. 떨어지는 그걸 이제 삼천 궁녀하고 이렇게 예, 연결시키면은 네. 가슴 아프죠. 네, 그래서 네. 진짜 여기 참배하게 되면 뭐 그냥 스스로 그냥 눈물이 절로 나와가지고 그냥 눈물이 흐르는. 가슴 아픈 전설을 뒤로하고. 흥미로운 고란사의 명물을 찾아 법당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고란초와 고란약수를 발견했습니다. 이 고란약수와 고란초에 대해서 전설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무슨 전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경주는 설아벌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는 소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보리 마을에 두 부부가 살았다고 해요. 근데 금술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금술은 좋은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부인이 금성산에 사는 도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남편이 회춘이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고란 약수를 한 잔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 라고 아. 말씀을 주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약수터로 남편을 보냈어요. 네. 근데 남편이 젊어져갖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 밤늦게까지 오시질 않는 거예요.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여기 고란 약수터를 새벽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의 바지저고리를 입은 아이가 누워서 응애 응애 울고 있더래요. 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보다 길렀대요. 한 잔 마시면 3년이 젊어지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아기가 되는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부인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니까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라. 그런 거죠. 그래요. 과욕은 금물이죠. 그런데 이 고란약수 물맛이 얼마나 좋으면은 백제시대 임금님이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약수를 떠오게 했다는데요. 어떤 맛인지 저도 물맛 한번 보겠습니다. 와, 깔끔하면서도 단맛이 난다고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젊어지고 싶으시죠? 자, 노화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권해드릴게요. 부여, 고란사에 오시면은 약수가 나옵니다. 이 약수 한 잔이면은 3년이 젊어진다고 하네요. 저도 지금 크게 한 잔 먹었어요. 근데 아주 마음에 펑 트이는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추천해도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추천해드립니다. 부여의 오면 약수물 말고도 시간을 되돌리는 젊음의 묘약을 또 하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봄철에 부여에 오시면 보석 같은 농산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농산물인지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를 따라오세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하우스인데 이게 하우스에 뭐를 재배하는지.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는 비닐하우스. 주인장이세요?
오, 얘야. 야. 야, 이 탱글탱글 이거. 이거 다 돈이지, 이게. 어? 이게 다 보석 아니야, 보석. 신선한 맛과 영양이 담겨 붉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방울토마토. 특히 세도면 방울토마토는 전국 생산량의 13%를 점유하고 있는 주산단지로 부여 농민들의 효자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이어온 재배 역사를 이제 청년 농부들이 바통을 받아가지고 주산단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풍작을 이룬 방울토마토의 농사, 초보 농사꾼답지 않은 수확물입니다. 근데 아까 6년쯤 되셨다고 그랬지? 5년. 5년? 네. 어떻게 근데 농부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어? 아,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좀 농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직장생활보다는 농업 쪽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고민 이렇게 하고 있던 찰나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창업농이라는 그런 청년창업 네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그냥 고민 없이 내려왔어요. 그래요? 네. 크기와 모양이 제각기 다른 방울토마토처럼 자신의 능력과 성향에 맞으면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에 매진하고 싶었던 성미 씨. 스스로 일한 만큼 결과를 내는 농부의 삶에 만족합니다. 우리 농부 입장으로서 청년 농부 입장으로서 부여의 매력은 이러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다 이러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금강을 띄고 있는 그런 토양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육이 단단해서 식감도 아주 아삭아삭하고 예. 가즙도 아까 많이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가즙도 아주 많이 나오고 또 당도도 또 높고 그래서 또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느 귀한 분이 오셨다는 거야? 우리 저 너 청정 농부가 소개할 분이 누구야? 어느 분이야? 저희 지역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계세요. 군수님?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박. 네. 수확철을 맞아 한창 일손이 부족한 시기 농장을 찾은 고마운 일꾼은 박정현 부여 군수예요. 그런데 이 부여가 왜 방울토마토가 유명하고 소문이 났는지 네. 그 특별한 이유 군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왜 그래요? 네. 우리 부여의 방울토마토 농사가 벌써 50년이 훨씬 넘었어요. 아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 농민들은 방울토마토 농사에 관한 한 박사예요. 박사. 그래서 이 기술 또 토양도 좋고 이교차도 크고 그리고 또 현대화된 스마트 농법으로 짓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육질이 단단하고 굉장히 또 당도가 높아요. 달콤하죠. 육질이 단단하고. 그래서 부여 새도 방울토마토 하면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품질이 좋은 방울토마토는 또 굿드레라는 우리 부여군 농식품 공동 브랜드 달고 나가거든요. 부여군의 품질 좋은 농산물이 한 데 모이는 곳 로컬 푸드 판매장입니다. 그날 수확된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이 말끔한 얼굴로 손님들을 기다리는데 농부의 이름을 건 부여의 이름을 건 농산물이기에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진열대만 쓱 살펴봐도 요즘 부여 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군수님, 지금 그거 보니까 그건 뭐예요? 참두로. 예, 제철이죠 지금 막 나오고 있죠. 맞아 이것도 제철이죠. 요즘 네. 요즘 먹어야 이게 영양가 있다고 소문났어요. 겨울에 움츠렸던 원기를 북돋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양 식품이에요. 맞아요. 두릅이 참 두릅이.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여는 공동 브랜드가 있죠. 농식품 공동 브랜드 굿드레. 굿드레. 내가 그걸 여쭈고 싶은 거야. 네. 이게 다 여기 굿드레 인증 받은 건 아니죠? 굿드레 인증 받은 것도 있고요. 아, 요건 굿드레 받았네. 예. 그죠? 예. 요런 거는 그냥 로컬 푸드 인증을 로컬 푸드로 나온 거고. 로컬 푸드만 받은 거고. 예. 뭐 이러거나 그거나. 그렇지만 이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굿드레에 대해서 공동 인증 받을 수 있는 이 굿드레 상표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예. 시장님이 알고 계시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굿드레 부여군이 전형적인 농업 도시인데요. 예. 농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만 3분의 1이 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자산이에요. 예. 그래서 20년 전에 농식품 공동 브랜드 굿드레를
만들었어요. 네. 영어의 굿하고 나무를 뜻하는 트리 합성한데 굿트리. 좋은 들에서 좋은 상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그래서 벌써 20년 됐죠. 벌써 20년? 네, 그중에 이제 13년째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어요. 우와. 한 번도 힘든데 13번이나? 예. 그 13년 동안 타신 거야? 예. 와. 연속으로. 그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고 싶어요? 이건 뭐 당연히 농민들이. 농부들이죠? 그렇죠. 생산하시는 분. 정성이 맞아요. 배에 있는 게 바로 부여의 국들의 농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열대 놓인 상품들이 오늘만큼은 예사로 보이지 않네요. 농산물 하나하나 농민들의 오랜 노하우와 진한 구슬땀이 탄생시킨 결정체이기 때문이죠. 애지중지 기른 농산물의 굿들의 인증마크를 딱 달면은 농민들은 어깨가 으쓱 올라간답니다. 군수님, 예. 이 튼실한 딸기도 부여군의 로컬 푸드 인증샷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요, 야, 근데 일반 딸기보다 이게 더 크냐? 이게 뭐, 네. 뭐예요? 이게 품종이? 킹스베리라는 품종이에요. 킹스베리? 네. 요게 가격도 다 만만치 않은 건데. 맞아요. 어? 그렇죠. 네. 어, 저는 서량을 많이 먹어봤는데, 서량, 이 킹스베리는 네. 이게 비싸서 잘 안 먹어봤어요. 드셔보실래요? 맞아볼까요? 네. 네. 어. 와! 이게 달콤하고 한 입에 네. 아 이게 킹스베리구나. 크기에 놀라고 그 맛에 다시 한번 놀라는 킹스베리. 새콤달콤한 맛도 길게 입안에 감도는데요. 한 입 가득 딸기를 먹는 느낌이 색다릅니다. 어, 이 굿들의 인증받은 네.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농식품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예.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도 있고 임산물도 있고 또 가공식품도 있어요. 아, 아. 그래서 전부 합치면 합치면은 165개 품목 정도 됩니다. 와, 꽤 많네요. 굉장히 많죠. 165? 네.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군수님 하시는 일이 에, 하여튼 뭐 세계를 진출하고 하려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이 꼭 실현되도록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 꿈이라기보다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꿈이기도 하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농업에 종사해도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게 이제 실현돼야 되니까 예. 농민들의 꿈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여 군민들의 네. 농민들의 꿈 네. 꼭 성취하시기 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예. 네. 청정한 자연은 부여를 찾은 여행객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넉넉한 품을 내어주기도 하는데요. 자연의 기운을 느끼고 봄밤 특유의 낭만을 만끽하기에 캠핑만한 게 없지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여기서 하룻밤 묵으려고 왔는데 네. 묵을 수 있나요? 아, 예,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아무나 여긴 자유스럽게 와서 묵을 수 있군요. 예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약을 하고 오시면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를 다 해주신다? 네. 이게 몇 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가 한동 한동 꽤 많네. 네, 이게 지금은 총 20대로 이루어져 있고 10동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 근데 구분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든용, 매든용. 네, 여기 연두색 라인이 이제 6인실, 6인실. 보라색 라인이 4인실로 되어 있어요. 아, 4인실. 네. 아, 4명까지 잘 수 있다. 그렇죠. 6명까지 잘 수 있다. 네. 그 말씀이죠? 네. 아, 근데 주말이 꽤 많겠네요. 그죠? 네. 주말에 사람들 많이들 오시죠, 아이들하고. 이 방 내부를 좀 구경하고 싶어요. 네.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럼요, 가시죠. 어디로? 6인실? 네, 6인실로 가시죠. 손에 좀 넣죠, 어디? 네. 자연을 느끼기에 참 좋은 캠핑. 그런데 불편한 잠자리가 걸린다면은 아늑한 카라반 캠핑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호텔 못지않은 공간과 편의시설, 편안한 침실 공간은 여행객들에게 안락함을 주고요. 날씨 변화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텐데요. 편안한 실내 생활과 야외에서의 낭만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시 쉬어가 볼까요? 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카라반, 백마강 카라반 처음 와봤는데요. 어, 이렇게 시설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잘 해놨어요. 어,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그리고 밤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노래도 울고, 시도 울고 수 있는 그런 게 메인 룸입니다. 이게 보니까. 아주 좋은데요. 와.
뭐니 뭐니 해도 캠핑의 꽃은 바비큐죠. 캠핑의 달인이라 부르는 부여 청년이 피곤한 여행객을 대신해서 집게를 들어주었습니다. 참소도 위해서 익어가는 바비큐 재료들, 불향을 머금은 고기와 양송이 버섯까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여기서 올해 이제 한 몇 달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지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특히 이제 봄 하늘, 여름 하늘 다 다를 건데 어느 때가 제일 이렇게 밤 하늘이 보기 좋고 낭만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부여에 별이 정말 많아요. 왜 많을까?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밤 보고 있으면은 별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보인다 이거지. 네. 부여는 굴뚝이 없어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 지역이면서 환경 문제를 크게 굳이 논하지 않는 곳이 부여예요.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른 부여 여행. 신기한 볼거리, 즐길거리에 두 발이 바빴는데요. 이번 여행을 캠핑장에서 마무리 지으며 부여의 건강한 맛을 밤늦도록 즐겨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 2024년 새 봄의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네요. 자, 1박 2일 동안 부여의 곳곳을 발품을 하면서 여행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보셨습니까? 즐거우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 부여는 참 풍요로운 고장 같아요. 네, 청정 환경은 물론이고 새봄 새 희망을 맞이해서 살아가는 부여 사람들을 보니까 제 청춘도 생동감을 느끼게 되네요. 자, 새롭게 떠오르는 여행지 충남 부여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자, 지금까지 충남 부여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가늠할 수 없는 긴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찾아온 건 아마도 그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겠죠.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가 쏟은 노력은 결실로 나타나고 순간의 기쁨은 행복이 되겠죠. 그래서 소소한 일상도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삶 속에 잊지 못할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내일이 더 희망차고 눈부시기를 바라봅니다.